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효입니다. 네. 네. 예, 오늘 그 굉장히 멋지신 분을 먹고 예. 어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시는데 젊은 창업자 예. 분을 모셨습니다. 예. 폴라리언트. 폴라리언트. 폴라리언트의 장혁 대표님 모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언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혁입니다. 폴라리언트는 편광이라는 현상을 활용해서 네. 3차원 위치 측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을 했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VR 기계에 쓸 수 있는 그 컨트롤러의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으로 상용화하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 빛을 활용한 편광이란 걸 활용한 실내 위치 측이 기술로서 상용화는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네. 예. 먼저 폴라리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제 편광을 영어로 네. 하면 폴라리제이션이에요. 폴라리제이션. 네. 뒤에 ANT는 개미거든요. 그래서 예. 폴라리언트는 편광과 개미의 어떤 합성어인데요. 예. 저희 기술의 좀 시작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편광과 개미. 네. 그 제가 이 기술을 처음 만들 때 네.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면 사막개미에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사막에 사는 개미인데요. 네. 사막에 사는 개미가 사막 한복판에서 자기 집에서 먹이를 찾으러 한 100m, 200m를 나가요. 실제로 네, 네. 되게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사막 한복판에서는 뭐 개미가 구글맵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이버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자기 먹이를 찾아서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혹시 구글맵을 쓰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냄새 이런 걸로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냄새도 사실 냄새라는 게 그 화학 분자잖아요. 근데 사막은 사막에서 날라가니까 뜨거운 게 다 날라가니까. 네. 아, 날라가니까. 그리고 지형도 계속 바뀌고. 바뀌고. 네. 근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빛이 대기 중에 딱 부딪히게 되면 편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빛이 어떤 결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사막개미 눈에 달려있는 겹눈이라는 구조에서 그걸 이렇게 인지해가지고 벡터 하부를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티클로 있어요. 그 생물학자들이 그걸 또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도 빛을 활용해서 빛을 편광시키면 뭔가 위치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미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로 폴라리언트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편광이 뭐예요? 잘 몰라서 편광이 뭐예요? 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선글라스에 붙어있는 필름이 편광 필름이에요. 네. 무슨 소리냐면 빛이라는 건 원래 36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와요. 그걸 파장을 잘 보면 예. 근데 편광 필름이 예를 들어서 편광 필름의 빛이 통과할 때 편광 필름이 이렇게 방향으로 돼 있다. 예. 편광 방향이 예. 그러면 그 방향으로 통과하는 빛만 그러니까 그 방향에 해당되는 빛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파장 중에서 네네 그래서 그 선글라스의 편광 필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태양빛이 바닥에 딱 부딪히게 되면 편광이 보통 요 방향으로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방향의 편광필름을 갖다 대면 요 방향의 빛은 통과를 못하겠죠. 그래서 빛의 결이 있는 거를 편광이라고 합니다. 예. 아, 많이 배우네요. 예. 아, 예. 이유 대표님께서 저 정도로 예. 감동하실 정도로 예. 설명을 아주 잘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3차 원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그 아까 회사 소개하면서 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체 우리 회사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간단히 실례를 가지고 좀 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례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실내에서의 3차원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한 거예요. 좀 더 비유를 하자면 실외에서는 우리가 차의 위치를 측이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위치를 측이할 때 GPS 신호를 이용하잖아요. 예, GPS가 워낙 GPS에서 제조가 돼 있죠. 시그널이 오고 그거에 뭐 삼각 측량법으로 어디 있는지를 계산할 네, 수 있잖아요. 그걸로 내비게이션도 가고 네, 길을 그렇죠. 찾잖아요. 근데 실내에서는 이제까지 많은 무선 신호 기술들이 시도를 해왔지만 마땅하게 상용화될 만한 기술들이 없었어요. 네. 실내에서의 정밀한 위치를 측이하는 거. 근데 저희 기술은 빛을 소스로 빛이 이렇게 조명차로 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편광 필름을 씌워서 빛이 편광되게 나가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가 개발한 센서를 놓으면 그 편광된 빛이 도달하는 범위 내에서
정밀한 3차원 위치 추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내의 GPS 같은 기술을 발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를 우리 그 제품에 예, 네. VR 네. 네. 적용을 했을 때 네. 예,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예. 일단 먼저 그 VR 해보셨죠? 네. 그 VR 기기 중에서 실감나는 VR 기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PC에 꽂는 VR 기기, 예를 네. 들면 오큘러스 리프트라든지 HTC 바이브 같은 거 해봤죠. 해보셨잖아요. 예. 그거 환경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그 무거운 거 룸 스케일 네, 룸 해야 스케일. 되고 네. 기둥 몇 개 세워야 되고 세워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PC에 꽂아야 되죠. 꽂아야 되고 줄 길게 해야 되잖아요. 달려 있고 네. 그 HDMI죠, 그거는. 예, 네, 좀 네네. 많이 불편한 게 있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카메라 장비라든가 네. 레이저 장비가 VR을 하는 사람의 손의 위치라든가 머리 위치를 측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예를 들면 VR 컨텐츠 내에서 앞에서 총알이 날라와요. 총게임을 하는데. 그럼 총알을 피해야 되잖아요. 네. 총알을 피한다는 소리는 나의 위치를 인식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걸 위해서 수많은 카메라 장비랑 네. 그거를 컴퓨팅할 수 있는 PC가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저희는 빛만을 가지고 위치추기를 리얼타임으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조명 있죠. 형광 조명을 예, 그 HMD, 그러니까 VR 장비 헤드셋 네. 앞에다가 달고요. 네. 컨트롤러에 저희 센서부를 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빛은 이렇게 앞으로 발산이 되겠죠? 그럼 빛은 어떻게 발산시켜가지고 나오게 그냥, 되나요? 적외선 LED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LED가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VR 여기 그 헤드마운트 거기에다가 네. 적외선 LED. LED가 나가게 하는 걸 추가로 달고 평광필름 네, 앞에 네, 다는 네. 거죠. 아 그죠. 그 LED 앞에 조그맣게 예, 평광필름 나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서 컨트롤 위에 상단부에 저희 센서가 달려 있는데 그 센서가 그 빛을 인지하는 순간 이 손에 그러니까 컨트롤러 위치를 정확하게 측이해요. 그러면 기존에 스마트폰 VR 해보셨어요? 기어 VR이라든가 네, 해봤죠. 카드보드라든가 네. 그런 기기를 쓰고도 그런 오큘러스라든가 HTC PC나 콘솔 기반의 장비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 인터랙티브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예, 적이 오면 방패로 이렇게 그렇죠. 막는다든가 네. 이걸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걸로 뭐 칼 게임을 한다든가 예. 화살 쏘고 이런 화살도 쏠 수 있고요. 아니면 네. 사실은 기존까지는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VR에서 뭔가를 건네주고 하는 게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카드 게임도 못했어요. 카드 게임 하려면 이렇게 옆에 놔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기술을 활용하면 3차원 위치를 추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더지 게임도 할 수 있겠고 뭐 위치를 옮기는 어떤 게임이든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VR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컨트롤러의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VR장 비싸잖아요. 그 비싼 거를 좀 싸게 함을 통해서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은 게 VR에서 적용 방향입니다. 네. 자, 네. 비싼 거를 싼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큘러스나 그 이런 기존 PC에 붙여서 하는 것들이 모바일에서 그 이제 가능하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가능해가 했다는 것은 기존의 PC 기반의 콘솔 우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기계가 별도로 필요했던 이유는 그 모든 걸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컴퓨팅 리소스가 그 간단하게 그냥 헤드셋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연산을 했어야 되는 거 별도로. 네. 고퀄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포지션 트래킹에 필요한 연산량이 기존의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를 활용한 거에 비해서 1/1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팅을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볍기 때문에. 네, 네.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 저희가 그 포지션 트래킹을 하기 위한 저희 그 MCU 칩이 그냥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냥 결과값만 모바일 스마트폰에 알려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커서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기술은 편광필름과 LED 그리고 조도 센서만으로 이루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코스트가 싸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조사들이 구현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 스펙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 고객이 어딘 거예요? 제조사가 주 고객인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컨트롤러 전체를 팔아서 그 VR 시장에다가 바로 그 전달하기에는 저희는 제조 역량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컨트롤러의 실제 볼륨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의 소프트웨어 SDK와 뭐 저희 소프트웨어 SDK를 담은 MCU 정도의 그 하나의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 패키지를 제조사한테 일단은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로 현재 주요 VR 기업 제조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전은 어디까지 됐나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적용해서 출시를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소개를 지금 VR 메이저 기업 다 소개를 했고 그 중에서 진전이 더 된 기업들은 이제 그 다음 버전의 VR 기기에 솔루션 채택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거를 비슷한 어프로치를 하는 회사들이 네. 뭐 어떤 회사들이 있고요? 네. 네. 이거 똑같은 어프로치를 하는 회사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 평광을 활용해서 3차 뉴치 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페이턴트를 가지고 있고 그 페이턴트를 가지고 이제까지 투자 유치를 해왔었고 이제 미국 가장 중요한 특허가 미국과 한국에 모두 최근에 다 등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포지션 트래킹이라는 게 위치 측이라는 게 되게 펀더멘탈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 그런 걸 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뭐 자기장을 이용해서 위치 측이를 하려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초음파를 쏘고 해서 하려는 회사도 있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물리적인 그냥 정말 어떤 신호의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초음파나 마그네틱 필드 같은 자기장 같은 거는 이제 간섭이 심해서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빛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건 직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간섭이 덜하고요. 주변 환경의 간섭이 덜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 정확도나 정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실내치기 분야나 이 VR 트래킹 솔루션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는 저기 그 GPS도 그 거리 오차가 있잖아요. 뭐 10m라든지 이 그 평광 기술을 활용한 VR 측이할 때 그 네. 오차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보통 VR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에서 네. 그 포지셔닝 에러의 그 허용한 가능 범위가 네. 소위 말하면 정말 빡세요. 왜냐하면 VR에서도 내가 이거를 만진 이 위치를 거의 정밀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존하는 제일 좋다는 HTC5나 Oculus 같은 그 퍼포먼스 내는 에러가 1mm 정도 되거든요. 1mm. 근데 저희가 지금 현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조사들이랑 공개하고 있는 정확도는 5m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점차적으로 그 1mm 그 단계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러니까 서브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더 이하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 딱 생겨요. 근데 그게 보통 3mm 뭐 그 정도의 그 오차이기 때문에 점차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기술을 채택한 실 제품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요. 네. 우리는 우리 회사는 언제 만들어져서 이 기술을 준비하고 왔나요? 일단 뒤에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5년 5월 8일. 그러면 지금 한 2년, 네. 2년이 조금 남았네요. 정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술을 준비해서 네, 그때부터 되게 펀더멘탈한 알고리즘을 계속 테스트하고 데모를 하면서 소형화시키고 그걸 준비해 왔고요. 지금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VR 시장에서의 제품은 사실 VR 시장 제품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PC나 콘솔 기반의 VR 기기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래서는 대중화가 안 됐다 싶어서 나왔던 스마트폰 제조사 중심의 스마트폰 VR 기기, 기어 VR 같은 거, 카드보드.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스탠드얼론 VR 기기라고 해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PC나 콘솔 이거 다 사게 하고 앞에다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는 거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더라.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냥 기기를 딱 쓰면 머리 트래킹도 되고 뭐 다 되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스탠드얼론 VR 기기예요. 거기서 저희는 이 모바일 VR 기기와 스탠드얼론 VR 기기에서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언제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 감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재택이 제일 잘 된다면 스탠드얼론 VR 기기가 실제로 제품이 풀리기 시작하는 내년도, 빠르면 내년 중순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조 사이클상 좀 더 밀릴 수도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가격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격 정책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뭐 대기업한테 하면서 뭐 대당 로열티 이렇게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네네.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협상, 않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솔루션 패키지로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현재로 선호하는 거는 저희 SDK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SDK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포함한 그 MCU, 그러니까 조그만 CPU죠. 그거를 이제 납품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마크업을 붙여서 내놓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칩을 이제 납품한다는 게 조그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피로 그냥 저희 기술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식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뭐 여러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우리 회사를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 투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예. 우리 회사의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뭐 업사이드라고 예. 예. 저희가 이제 풀려고 하는 시장이 예.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시장이 얼마나 컨빈싱하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아, 제가 생각에는 뭐 제 질문을 너무나 잘 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네. 저희는 사실은 2015년에 세워져서 네. 지금 3년차 됐지만 저희가 VR에 사실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저희 기술의 장점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실내 위치 측의 기술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룸 스케일을 넘어서 그냥 전층 규모, 플로어 스케일 그 규모에서 5cm 이하의 레졸루션을 가진 트래킹 솔루션.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 센서를 이 공간에 로봇한테 붙인다면 로봇의 위치를 5cm 이하의 레졸루션에 측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 위치 측이 분야, 특히나 앞으로 더 상용화가 될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서비스 로봇에 저희 기술을 인베드 시킴으로써 그 솔루션의 확장 범위가 그냥 실내 측이, 그러니까 실내 GPS가 되겠다는 정도의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레퍼런스를 근래에 만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실내 측위로 가기 위해서 VR부터 하는 게 그 제대로 된 순서상 맞는 건가요? 저희가 VR을 선택했던 이유는 VR 시장이 네. 2015년 16년대는 되게 핫했는데 올해 네. 들어서 완전히 좀 맞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2015년에 처음 파운딩 돼서 우리가 인도 포지셔닝 혁신하겠다라고 달려들면 그 말을 하는 즉시 저희 경쟁사는 기존에 정말 소위 말하는 빡센 인프라를 가져서 네. 트래킹하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라이다 업체들이라든지 네. 뭐 팩토리 오토메이션 관련된 아니면 뭐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마그네틱 라인을 다 그려가지고 AGV가 정말 밀리미터 오차로 이렇게 가야 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경쟁을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그 쿨함을 유지하고 좀 이렇게 이 텐션을 계속 이 기술이 팬시하다는 텐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감춰줘야 되구나 약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 기술이 성숙하는 단계가 필요하니까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인수하고 나서 예. VR 시장이 굉장히 핫했어요. 네. 그때 VR 시장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포지션 트래킹 솔루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저희가 그걸로 포지셔닝해서 첫 프로덕트를 내놓음으로써 레퍼런스를 증명하고 싶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기술 회사다 보니까 코어는 똑같거든요. 똑같이 에큐러시가 증가하면 그걸 VR에 적용하든 인도 포지션에 적용하든 똑같아서 이제까지 저희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가게 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기술적인 높은 목표이자 시장의 핫함이었고요. 그 VR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가 그 시장에 기여할 만한 분명 그 포인트가 주요 제조사들부터 확인이 어느 정도 된 상태고 궁극적으로는 인도 포지션 나가야죠. 예.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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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우리 네. 경쟁사들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네. 예, 사실 이제 구글이 오큘러스를 인수했고 그래서 구글이 예를 들면 가장 큰 경쟁사 중에 저희 예를 들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글, 뭐 페이스북.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한 기술을 네. 하고 있죠. 사실 그 맞나요?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AR 쪽, AR 쪽에 네. 가까운데 믹스된 요즘 예. VR 영역에서요. 예, 네. 이게 위치 측위 관련해서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강한 플레이어들, 돈을 많이 쓰고 강한 플레이어들이 네. 주로 추구하는 방향이 또 이 카메라를 가지고 네. 예, 직접 찍어서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을 쓰는 거죠. 네. 예, 우리는 컴퓨터 비전보다는 훨씬 좀 다른 기술을 쓰는 아주 독특한 기술을 쓰고 있는 네. 건데요. 네. 이런 그 경쟁의 이런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방향이 어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뭐 제 사견이지만 사실 2013년, 2012년 그때 애플이랑 구글에서 인도 포지셔닝에 관련된 스타트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슬램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와이파이 삼각 측량법과 비전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회사를 인수했었고요. 구글은 그 구글 이렇게 이렇게 백팩을 메고 여기를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다 스캐닝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인도어 포지셔닝 하는 걸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구글 맵에 안 들어갔고 애플 맵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무선, 좀 더 기술적인 그 접근에서는 무선 신호를 가지고 인도어에서 무선 신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치기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그거를 상용화하기가 불가능했었다는 게 지금 업계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그 기술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인 접근 자체가 편광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우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경쟁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센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인도어 포지셔닝 기술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를 자기네 서비스나 자기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 녹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인도어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되게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룸 스케일처럼 이 룸 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막 여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내 움직임을 정확하게 취기하고 싶다거나 이런 영역에서는 가능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룸 스케일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 업체들은 그냥 미국이면 미국 전체 아니면 뭐 강남구 강남 전체를 떠야 되는데 그 뜨려면 이렇게 확장성이 떨어지는 비전 방식보다는 글로벌리 모두 다 있는 신호 예를 들면 마그네틱 필드 아니면 뭐 음성, 그러니까 소리 이런 걸로 특유하는 게 더 가능하다고 봤고 저희는 글로벌리 모든 실내라면 사람들이 사는 실내라면 존재하는 빛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좀 접근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맞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네. 실내 측위를 VR에서 위치 측위하기 위해서는 VR 밑에다가 이렇게 그 편광 필름 LED 편광 필름을 맞습니다. 이제 넣는데 네. 실내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다가 그런 편광 필름을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저희가 그 개발하고 있는 그 조명이 10m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조명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10m 범위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는 천장 위에 10m 위에 있어도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m면 반경 10m에서 그냥 제곱을 해야 되면 100제곱미터가 네. 되잖아요. 그 정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조명을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 이렇게 붙여놓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 그리고 센서도 다 로켓이 다 해놔야 되잖아요. 센서는 그냥 트래킹하고 싶은 곳에? 그 곳에 하나씩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로봇에.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이렇게 가구도 있고 벽도 네. 있고 네. 뭐 문도 있고 네. 막 그러면은 빛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실내 측이라는 네. 솔루션은 어떤 한 솔루션이 도미넌트하게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한 업체들과 로보틱스 업체들이 요즘에 실내 자율주행차라든가 실외 자율주행차에도 많이 쓰이는 네. 그 스캐닝하는 그 라이다 센서 네. 혹은 그 바퀴 엔코더 그걸 가지고 퓨전에서 쓰거든요. 센서 퓨전. 근데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엔코더라든가 라이다는 계속 스캐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렐러티브해요. 항상. 중간에 어떤 뭔가 배치가 바뀐다거나 이러면 에러가 심하게 누적되는 현상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마치 GPS처럼
어떤 절대적인 신호를 중간중간에서 플러시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도가 보안제로서 실내 위치 추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이 장혁 대표님의 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놀랍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그렇죠. 이렇게 쉽게. 우리 아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래도 공학도니까 우리 에, 저, 이희우 대표님이 이해할 그러니까.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네네. 불과 한 20분 만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정말, 약간 느낌을 그그 네. 그, 나이 어린 유중이 보는 느낌. 예, 유중이 박사님이. 예, 약간 그런 느낌. 귀가 좀 간지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예. 아니면 거기에 있는 우리. 아, 공학도가 이렇게 말 잘하면. 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또 거기 그 갑시다. 예. 우리 또 그 또 한 분 계시잖아요. 황성재. 황성재 박사. 황성재도 뭐. 약간 약간 섞어 있어요. 섞여 있는 듯한. 야, 그렇군요. 예. 아, 예. 예. 아무튼 예. 제가 우리 또 이 폴라리언트에 놀라는 거는. 네. 팀이 정말 네. 팀 구성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유. 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고요. 저 네. 포함해서 저와 이 기술을 처음 만들었던 CTO 저랑 이제 동갑이자 CTO가 계시고 제가 인턴십 하던 회사의 미국 지사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저랑 띠동갑 차이신데 그분이 저희 회사의 오퍼레이션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걸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고요. 띠동갑은 네. 아래로 위로. 이야 예, 예. 알겠습니다. 아래 띠동갑이면 예.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명 공동 창업 그리고 총 인원수는 지금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이제 그 오퍼레이션이나 BD를 담당하고 계시고 나머지 8명은 전부 다 엔지니어입니다. 네, 예,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예, 우리 사장님께서는 예. 예. 그 고대 예, 저는 고대 전자공학 학부를 졸업하고요. 네. 지금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CTO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생이 공대생인지라 그 아무래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든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조인하는 게 저희로서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소싱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고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좋은 분들이 많이 조인해주고 계시고요. 그 8명의 네. 엔지니어와 10명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네. 그 투자를 이미 조금 받으셨죠? 네, 예, 이미 네. 그 엔젤 투자자 격인 네. 뭐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에서 받으셨는데 네. 그 투자자에 대한 자랑을 조금만 해주시죠. 네, 저희는 창업한 지 4개월 만에 그 네이버 에서 네. 시드 라운드 투자 첫 투자를 받았고요. 네이버 D2. 네, D2 SF를 통해서 발굴이 돼서 네. 네이버에 투자를 네이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네. 딥테크 엑셀러레이터가 두 번째로 투자를 해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같은 라운드예요. 네이버랑 같은 라운드고 최근에 가장 최근 라운드는 이제 저희 회사가 커가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엔젤 분들을 클럽 딜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기획사의 큰 회장님이신 배용준 배우님 회장님 비롯해서 그 강태진 사장님, 뭐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기업가 한 분과 금융권에 계시는 기업가 한 분 네 분을 모셔서 저희 회사가 앞으로 좀 성장하는데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엔젤 클럽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두 라운드를 거쳤고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첫 생기는 저희가 지금 상용화하는 단계 첫 생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이제 곧 펀드레이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군은 계속 미뤄서 일단은 뭐 아직 제가 그 네. 어려서요. 네. 괜찮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석사 과정이기도 하니까 네. 뭐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네. 질문. 네, 네. 깔때기 템이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 아낌없는 네.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남재단 정남희 이사님, 마루 189, 정남희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 매니저님 네, 나와 계십니다. 여전히 예, 예. 매주 나와서 저희 응원해 주시고요. 또 후원의 큰 축인데 어디 가셨나? 예. 네, 가신 것 같네요. 예, 한국 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예. 소정근 본부장님,
노혜상 팀장님, 윤종호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그 연말 되면서 예. 바쁘신가 봐요. 우리 윤주님도 잠깐 나가셨나 보네요. 아 예. 오늘도 한번 질문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네. 대표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뭐 질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VR에 대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도 이해한 것만 같은 기분이 조금 들긴 한데요. 그래도 약간 궁금했던 게 네.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VR 게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떠도는 얘기 중에 VR 게임은 뭐 즐기는 사람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콘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태계가 구성되기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지 만약에 그리고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VR 게임 쪽. 네, VR 게임 쪽이요. 예. 그 VR 게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용자들이 제대로 된 VR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초기에 구매해야 될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구매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게 그렇죠.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제작 근데, 비용이 별로 네 제작 네. 비용은 사실 똑같은 엔진 쓰는 거고요. 그거를 3D로 렌더링 하냐 마냐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내놨을 때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특히나 게임 개발사는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VR 기기를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이 몇 명이 되며 그리고 이거를 계속 리텐션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배그는 배틀그라운드는 네. 매일마다 PC방에서 자기 PC를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VR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 대작이 없기 때문에 리텐션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투자 효용 대비 투자 대비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저주저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폴라리언트의 홍보를 하자면 그 초기 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존에 고민하고 있던 그 매니악한 층을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층을 대중적으로 이 VR 기기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넓히려는 노력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기존의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계속 그 기기를 고도화해 나가고 간편하게 함으로써 그게 개선되는 방향에 나아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중에서 큰 손들도 시장에 미리 진입하려는 그 주요 그러니까 머니가 캐시가 많은 게임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데모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너무 말씀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그의 이 공학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면 반칙인데 반칙이죠. 많이, 네, 저도 네. 많이 들어서 네, 네. 하여튼 쫄투의 또 레전드 편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 질문이 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VR 관점에서 보면 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좀 더 몰입감을 높이냐의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2주 전에 지스타에 참석했는데 여전히 게이밍 분야에서 VR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정말 전체 하드웨어 포함한 장비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라도 좀 더 몰입감을 높이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치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면 지금의 몰입감이 100이 아니고 80점이다라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을 차용하게 되면 80점과 근사해지는 건지 네. 아니면 수치적으로 80점을 넘을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뭐 비용이 반으로 주는데 78점이에요 인 건지 수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그 VR 업계에서 되게 많이 화두되는 질문인데요. 2016년이 2016년 초 2015년 딱 기억해 보시면 그때 그 내년 뭐 화두 해가지고 기사들이 2016년이 많이, 예. VR의 원년이다. 예. 2016년 말 되니까 2017년 드디어 터진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2016년이나 2017년쯤 되면 말씀하신 몰입감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이 기대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폰은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폰이나 새로운. 근데 VR 기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2014년에 DK, 그러니까 디벨롭 킷 나오고 2016년에서야 오큘러스 컨슈머 킷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라기보다는 정말 뭔가 발전하는 어떤 하드웨어 발전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이게 복합적인 요소 기술의 요소 기술이 복합적으로 되게 하이 스펙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블루북에다 썼어요. 법칙을 만들었어요. 폴라런트에서 사의 세제곱 법칙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의 몰입감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100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을 가려면 디스플레이가 4배 더 조밀해져야 되고 그 디스플레이를 연산할 수 있는 CPU 퍼포먼스가 4배가 더 증가해야 되고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네트워크로 전송해야 될 만한 밴드위스가 4배가 더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총 64배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몰입감의 측면에서 그거를 20점을 더 주기 위해서 64배가 잠깐만, 증가해야 죄송합니다. 되는 거죠. 네. 이 법칙은 뭐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제 폴라리언트의 사의 세제곱 법칙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좀 예. 하고 있고요. 요즘에 좀 많이 밀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유진희 대표 느낌이 진짜 너무 많이 나네요. 맞다니까요. 예, 좀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 예 그런 게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기여하는 바는 저희 회사의 컴퓨팅 리소스를 낮춰줄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치기를 해서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 가지고 머리치기만 하면 좋은데 컨트롤러 치기까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줄여줌으로써 저희는 그 20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3년이 걸린다고 치면 그걸 1년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VR 시장이 이렇게 붐하다가 사실은 곧 꺼질 수도 있어요. VR 카페 가가지고 몇 개, 두 개 뭐 케이크 떨어뜨리는 거 해보고 뭐 고소공포증 해보고 사실 끝이잖아요. 총게임 몇 번 해보고. 근데 그걸 우리는 그 시장이라는 게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려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하드웨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타임 윈도우에 저희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예. 더 질문. 예. 너무 예 제가 그 궁금해했던 거에 대한 정말 답변을 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에 연관이 돼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결론적으로는 연산 효율성을 굉장히 높게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만이라는 리소스가 필요했으면 그걸 1로 줄여줄 수 있다. 거의 네.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그 연산 효율성을 아까 말씀 그래서 그걸 다른 자원으로 분배한다고까지 지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하드웨어들은 계속 좋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기기 뭐 칩이나 기기들 다 좋아질 거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성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계속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여전히 연산 효율성이나 그런 가치를 만배 수준으로 더 효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정점에 다다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뭐 3년 5년 뒤에는 뭐 따라잡힐 수 있는 건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네. 혹시 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그 VR 그냥 좀 시장으로 좀 얘기 말씀드리는 게 편한데요. VR에서 이 포지션 트래킹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요 리딩 컴퍼니별로 접근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오큘러스라는 회사는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이 스탠드얼론 VR 기기인데 머리도 피할 수 있고 컨트롤러도 다 되는 거를 카메라를 네 대를 박아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정말 뭐 거의 외계인에 갈아 넣었다는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시장이 풀리려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몰라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내년에 디벨롭 킷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만 얘기했지 그냥 정말 때려박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 하나의 기기가 1,000만 원일지 2,000만 원일지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제까지 인류가 기술을 역사상 그 눈의 원리를 따가지고 만들었던 카메라의 역사 만들었던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어느 순간에 저희 기술의 지금 퍼포먼스에 따라잡힐지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저희 기술도 저희 기술은 최근에 그 뉴럴넷 딥러닝 스택이 저희 기술 스택이 마지막 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더 데이터셋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밀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프리사이즈 해지고 있고요. 그 얘기인 즉슨 VR에서는 어느 순간에 비전으로 따라잡힐 네. 수 있지만 이게 룸 스케일이 아니라 뭐 플로우 스케일이라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가면 여전히 그 갭은 확장성 측면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포션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하나 더. 예. 네, 마지막으로 사업적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예. 그 네이버 D2 출신이라고 하셔서
그 비슷한 뭐 영역은 다른 회사긴 하지만 로플렛이라는 회사가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그 실내 측이 부분을 무선 신호의 어떤 뭐랄까 뭐 핑거프린팅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고유값들을 어떻게 측정함으로써 하나는 해내는 방식으로 또 네. 일부 풀이를 하고 와이파이에 있고요. 와이파이에 네, 정확히는 네, 와이파이나 네, 뭐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액세스 포인트 뭐, 네, 통신사망까지 포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투자도 신호, 네이버에서 네, 크게 받고 이제 그런 거는 네. 정밀성에 있어서 매우 떨어지겠지만 네. 또 나름대로의 뭐 가격 효율성이라는 비용 효율성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아까 실내치기를 얘기하셨으니까 실내치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적 비즈니스적 미래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무인 네. 무인 무슨 창고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거나 네. 아니면 무슨 마트를 어떻게 하는데 무슨 비즈니스적 가능성이 있다거나 네. 실내치기를 바탕으로 한 미래 어떤 비즈니스 가능성은 어떤 걸 보고 계신지 예. 궁금합니다. 그 실내치기 분야가 어떻게 재밌는 게 네. 그 기술에서 쓰이는 무선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컨텍스트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그 로플렛 같은 회사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얘기하면 방문 인식, 그러니까 매장 방문, 공간 방문 인식을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와이파이 그 스택을 봤을 때 여기 마이크 임팩트 있다. 혹은 마루180에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로플렛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방문 인식을 굉장히 이 빠른 확장성으로 전국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실내에서 뭐 10cm, 20cm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마트에 있는 카트에 저희 센서를 달아요. 그러면 카트의 동선을 굉장히 수많은 카트의 동선을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마트에서 어떤 장소에 어느 방향의 카트를 보고 있고 어느 매대에 어떤 방향으로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고 5cm라는 레졸루션으로 그걸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커머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팩토리 오토메이션 측면에서는 그 비용 자체 줄이는 게 곧 그 이득을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좀 더 시도되고 있는 거는 데이타임 이렇게 낮 시간에 서비스 로봇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에도 인베디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실내 자율 로봇이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곳은 사람이 잘 때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시간에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큰 몰에서 바닥을 쓰는 그 머신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네. 분들이 운전해가지고 네, 그거를 그냥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분의 인건비를 안 쓰고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시간대에서의 효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커머스 혹은 어떤 유틸리티 측면, 그다음에 팩토리 오토메이션 측면, 그리고 이 무선치기 기술의 레졸루션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다른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5cm 이하의 정확한 레졸루션으로 기여할 수 있는 뭐 커머스의 뭐 애널리스 툴이라든가 팩토리 오토메이션에서의 그 오차를 줄여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밤에 움직이는 로봇의 위치를 측위해서 보안용이라든가 뭐 청소용이라든가 이런 관제할 수 있는 용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전 질문이 더 있는 게 그 아까 뭐 특허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쟁사들은 편광을 이용해서 위치치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빠져나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네. 그 중에서 뭔가 좀 차별화된 게 있는 건지 좀 진입 장벽 차원에서의 네. 어떤 특허나 기술력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특허 자체가 조금 자랑을 하면 네. 편광을 가지고 위치치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걸리는 특허여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펀더멘탈한 특허고요. 미국까지 다 PCT까지? 네, 네, 그 중요한 특허가 최근 한 3주 전에 미국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넓혀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입장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리적 접근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개발하다 보면 그 물리적 접근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인 식으로 완벽하게 그걸 기술하면 해가 안 나와요. 뭐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이 들어가서. 근데 그 영역을 저희는 모델을 심플화하고 그 뒷단에 아까 딥러닝, 머신러닝 영역을 넣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든 실험 장비에서 충분히 계속 많이 뽑고 있고 그게 더 많아질 많아질수록 레졸루션이 정확해지는 그 알고리즘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뒷단이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입장이 더 쌓이는 기술적인 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그 대표님 역량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하려 그러면 진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지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단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판 엔지니어 출신들은 이게 사업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갖춘 것 같아요. 기술적인 그런 깊이와 그걸 사업적으로 풀어가는 역량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VR이 약간 시장이 뭐 어려워져서 이 VR에서 답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 뭐 실내 측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분명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마치 개미가 자기 집 찾아가듯이. 감사합니다. 폴라리언트잖아.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뭐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혹시 아니면 실패라기보다는 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네. 저는 근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장 대표님이 말하는 것 중에 너무 오바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이 정말 다양한 여기에 우리가 이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시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우디오 오디오 가우디오, 솔루션에 예, 투자 있고 그 다음에 예. 비주얼 캠프 여기 또 나왔었지만 예, 예, 그 안구를 추적하는 회사에 네.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요. 아, 장 대표님 관심 있어요. 이거 네. 그 이 도전 틀림없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네.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게 엄청난 핸디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었으면 예. 이미 팔렸어도 여러 회사가 탤런트 최소한 탤런트 애퀴지션 플러스 네. 이 그 특허를 가지고 뭔가 했을 텐데 한국에서 이런 회사를 삼성이 플루언티 인수했잖아요. 플루언티 인수했죠. 네. 좀 값비싸게 네. 뭐 나름 뭐 인수했는데요. 네. 네. 다음에는 우리 폴라리언트를 좀 주목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삼성이 네. 안 되면 LG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네. 자 들었습니다. 회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네. 회사의 돈이요? 예. 저희 비전 크기만큼 필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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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서 얼마? 예. 펀딩, 다음 라운드 펀딩에 예.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펀딩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시리즈 A 라운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A 라운드에서 보통 회사들이 받는 크기가 있잖아요. 예. 얼마요? 예. 10억,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20억 정도. 자, 이 대표님. 네. 비록 작가시지만 이제 투자자를 벗어나서. 예. 뭐 다시. 뭐 투자 쪽으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아, 예. 굉장히 암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죠. 예. 근데 하여튼 뭐 VC, 전통 VC는 예, 지금 당장 고려는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제가 뭐 지금은 VC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기술 기반 기업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술 기반 기업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될 필요도 있고 뭐 대부분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10억 투자한다면 10억 투자해볼 네.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예. 손 대표님은 어떻게? 예, 저는 5억. 예. 저희 할 수 있는 5억이 한도라서. 네, 예, 5억이 한도라서 아, 예, 5억을 예. 일단 하고 네. 잘하는 거 봐서 또 5억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장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